톡톡 뉴스 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현대인들의 여러 목표 가운데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새 들어 살면서도 집을 예쁘게 꾸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액자나 시계를 걸어두고 싶어도 집주인 눈치 보느라 벽에 못 하나 박지 못했던 경험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세입자 신분 때문에 집 꾸미기를 포기했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전월세 난으로 인구 이동이 잦아지면서 굳이 본인 소유 집이 아니더라도 개성 있게 집을 꾸미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마딕 테리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와 실내를 꾸미는 인테리어를 합친 말인데요. 기존의 실내 장식, 인테리어를 하려면 전문 업체를 찾아서 큰 돈을 들여 며칠씩 대공사를 벌여야 했죠. 하지만 비교적 적은 돈으로 직접 집을 꾸밀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로 추세가 바뀌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SNS 등으로 정보 공유가 익숙한 젊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노마딕 테리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국내 노마딕 테리어 현상은 지난해 상반기에 외국계 가구 전문 업체가 국내에 들어온 시점과 비슷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노마딕 테리어는 집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시트나 타일, 조명 등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로 다시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노마딕 테리어는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요즘 현대인들의 성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늘은 노마딕 테리어를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